선생님, 녹두 네. 삼계탕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 삼계탕은 어떤 닭을 쓰면 될까요? 네. 보통 삼계탕 닭은요, 예. 연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연계, 어린 닭? 네, 네. 보통 이제 무게가 요 정도가 지금 400에서 한 600g 정도를 많이 써요. 네. 근데 마트에 가면 무게를 많이 표시하는 게 아니라 호수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 5호에서 6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 5호를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5호요? 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네. 닭은 지금 손질할 게 많죠. 뼈가 없는 부위, 또 살이 없는 부위, 지방이 많은 부위를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칼국수로 날개 부분에 끝부분이 있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입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또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엉덩이 부분도 자, 요 칼, 날개 끝을 자를 때는요. 칼끝을 이용해서 단방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손질하시고요. 그러게 저 이렇게 생닭을 네. 손질해 보는 건 또 네. 오랜만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엉덩이 부분에 꼬리 부분은요 예. 지방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게 누린내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칼코트로 좀 잘 잘라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것을 너무 또 바짝 잘라버리면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니까 미워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목 부분도 만약에 길게 되어 있으면요 칼코트를 이용해서 조금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닭은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뱃속에 안에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뱃속에 이제 내장이라든가 핏물 고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에 한번 우리가 헹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닭을 넣고 자, 골고루 씻어주시는데요. 네. 특히 이 날개 부분 있죠. 이 네. 부분에도 이물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날개 부분이라든가 등 부분 그리고 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다리 부분들을 매매 한번 흐르는 물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런 것들 씻어서 잘 씻어서 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속은요. 이 속 부위를 같은 거 손을 집어넣어서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조금 끓고 내시면 예. 이 핏물 고인 거라든가 지방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정도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물질이 나와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몇 번 헹궈 내시고 네.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닭 손질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삼계탕 안에다가 네. 녹두를 같이 해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맛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맛있나요? 네. 녹두는요, 닭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예, 예. 또 이 녹두 같은 경우는 또 찬성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뇨장애나 소화장애 좋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이 녹두는 한 단단하니까 한 5시간 정도 불리는데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껍질이 조금 초록색이 보이죠? 네, 좀 남아있는데요, 껍질이? 네, 껍질이 사실 잘 안 벗겨지는데요. 네. 자, 녹두 이거 껍질 벗기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녹두 껍질은요, 물을 부어서 그 첫물을 버리지 말고 바로 그 물로 계속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것이 가장 잘 벗겨져요. 오. 그래서 나중에 물을 갈아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찹쌀을 넣을 텐데 찹쌀은 물에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불려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이제 속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는 게 중요한데요, 선생님. 네, 네. 이 잘못 넣으면 다 튀어나와요. 네. 그 지저분해지거든요, 음식이. 그래서 오늘 속재료는요, 네. 닭이랑 맨 먼저 제가 마늘과 대추 좀 넣겠고요. 네. 숟가락을 이용해서 네. 숟가락을 이용해서요. 네. 찹쌀을 조금 연면을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찹쌀도 넣어주고요. 네. 맞아요. 찹쌀이 이게 잘 익으면 뚝뚝뚝하고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찹쌀 부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녹두도 조금 넣어주세요. 녹두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불린 녹두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는요. 밤을 하나 넣어서요. 네.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막아요, 이 부분은? 뭐, 이쑤시개를 꼽나요? 아니요. 다리를 이제 X자형으로 꽂아줄 텐데요. 네. 자, 고정시키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넣고, 재료를 넣고 나면요. 자, 지금. 다리 부위는 지금 여기 잡아보시면요. 닭 부위의 밑에 요 껍질 부분 있죠. 예, 요 예. 부분을 잠깐 잡아주시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다가 살짝 해서 칼을 살짝 넣어가지고요. 이 껍질 부분을 잡아서 살살살 밀어서 칼집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넣어가지고요. 한쪽만? 네. 한쪽을 넣은 다음에 요 부분에
한쪽 다리를 끼워서 예. 이렇게 X자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러면 네. 빠지지 않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요 빠지지 않고요. 예, 모양이 이렇게 하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준비된 것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칼집을 못 낼 경우 다리가 너무 짧다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맞아요. 칼집을 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흰실 있죠? 예. 무명실로 묶어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된 건가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한번 끓여볼 텐데. 네네. 자, 닭을 먼저. 닭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재료를 이제 고루 돌려 담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삼이랑 황기도 넣고요. 네. 밤도 넣어주고요. 대추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대파 넣어주고요. 네, 마늘 쪽 해서 골고루. 자, 생강도 한 톨 넣어주세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센 불에서부터 끓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생으로 들어갔네요, 다. 그럼요. 요렇게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냄비에서는요, 한 50분 정도 끓이시면 좋고요. 압력솥에 써서 끓일 때는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네. 정도 푹 끓여주는 것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네. 자, 그러면 녹두 삼계탕이 끓여지는 동안 저희는 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도토리 묵을 먹어볼게요. 네. 도토리 묵은 지금 보면요, 쌉쌀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찰랑찰랑 그려서 썰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럴 경우는 칼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썰거나 예. 지금처럼요, 이렇게 깨끗한 행주에 예. 물을 묻혀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닦아가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실 묵칼이 있으면 더 네. 이렇게 모양도 나고 좋겠지만 요즘은 묵칼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반 잘라서 적당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 도토리 묵은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네. 다이어트 효과가 좀 있나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칼로리는 낮죠. 네. 수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이 느껴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토리 묵을 네. 먹음직스럽게 썰고 있는데 진짜 네. 잘 썰렸네요, 선생님. 네. 붙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또 썰리지 않는다, 그래도 힘들다 싶을 때는요, 냉장실에 잠깐 넣어두면 역시 네. 금방 또 약간 묵은 굳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썰기가 편리할 거예요. 네. 자, 요거 이제 담아볼 텐데요. 미리 이것은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까 해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은요, 묵은 묵대로 조금 이제 돌려서 담도록 하고 예.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토리 묵은 그 특유의 그 고소한 맛도 나고 그 네. 도토리 맛도 나잖아요, 선생님. 네네. 쌉쌀한 맛이 그, 맞아요, 맞아요. 또 그만큼 일품이죠, 또. 그래서 그 향 네. 때문에 더 찾는 것 같은데 네네. 또 매콤한 양념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재료 손질을 따는 걸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요, 선생님? 네. 이제 각각에 들어가는 채소류를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소라고 그래서 뭐 네. 양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무슨 잎이에요? 이거는 잠깐만. 이건 되게 쌉싸름한데. 네, 이건 당귀라는 거예요. 냄새가 어때요? 한약 냄새가 나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알싸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보통 이제 당귀라고 그래서 예. 단맛과 쓴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 쌈용으로도 많이 먹죠. 맞아요. 고기 네. 먹을 때 알싸한 맛 냈던 거 요거예요? 네, 그럼요. 묻혀서 또 데쳐가지고 예. 요거 쌈 저기 나물려도 많이 해 먹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도토리묵과 네. 같이 하게 되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각각의 채소를 조금 썰어볼 텐데요. 네. 먼저 오이도 들어가고요. 네, 오이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소는요, 저희 되도록이면 조금 더 얇게 썰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식품이에요. 얇게 썰어서요. 이 도토리 묵이 네. 말랑말랑하고 하니까 네, 네.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어야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그래서 채소류가 지금 여름에는 채소가 풍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채소를 다양하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도토리 묵 향도 좋지만 네. 이 당귀 향도 좋고 오이 향도 좋고 네. 정말 향이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이라든가 예. 요건 뭐예요? 네, 요거는 영양부추예요. 영양부추. 부추지만 예, 예. 여름이라 또 많이 나오지만은 요것도 어느 정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조금 썰어주세요. 부추도 맛있죠, 선생님.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 양파도 조금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도요. 빠질 수 없죠, 선생님. 무침에. 네. 양파도 같은 크기로 썰어요, 선생님. 네, 양파도 같은 크기인데요. 모든 재료는 오늘 조금 얇게 썰어서 네. 가볍게 먹을 수 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무침 선생님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고 네. 계곡에서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하고요. 네. 자. 청운 고추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실을 조금 발라가지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서요. 네. 안에 실을 조금 제거해 주세요. 어, 오늘은 좀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실을 제거하고. 네. 안에 만약에 접이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밀어주셔도요. 네. 고추씨 안을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오. 네. 자, 요건, 요것도 얇게 써나요, 선생님? 네, 요거는요, 한 0.5cm 폭으로 이제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청원고추 준비를 하고요. 네. 청원고추가 살짝살짝 들어가야 매콤한 맛도 나고. 네, 색깔도 보기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청고추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청고추 썰어볼게요. 네. 지금 옆에서 삼계탕이 잘 익고 있나 봐요. 네. 뭔가 포근한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옆에서. 자. 네. 안쪽 부분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투박스러워 볼 수 있으니까 안을 예.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다음 이제 당귀는 오늘 줄기 부분을 억세니까 쓰지 않고요. 네. 오늘 잎부분을 좀 많이 이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당귀 준비하고요. 옆에 다른 채소는 뭔가요, 선생님? 이건 치커리예요. 어, 치커리도 향이 좋죠, 선생님. 네. 그래서 각각의 채소를 구분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고루 예. 섞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집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써도 되죠? 그럼요. 깻잎도 되고. 그럼요. 상추도 좋고요. 네. 다양한 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채소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치커리 같은 경우는요. 요거 손으로 뚝뚝 끊어도 되지만 만약에 좀 길다 싶으면은 그냥 몇 마디 먹기 좋은 크기로 쭉쭉 썰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다 되었으면 예? 우리가 양념장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이 중요한데요, 선생님. 네. 자, 먼저 간장이요. 이런 무침에 양념장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맞아요. 너무 짜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요. 간장에다가 네. 고춧가루 먼저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넣고요. 네. 매콤하게 들어가야죠. 네. 칼칼하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깨. 깨 들어가고요. 또 고소한 맛도 줘야 되니까 참기름 들어가고요. 맞아요. 파,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다진 파. 네. 그리고 오늘 새콤한 맛을 위해서 식초도 좀 넣어주고요. 맞아요, 맞아요. 새콤한 식초 들어가야죠, 선생님. 네, 이렇게 식초를 넣어주면 자 산뜻한 맛도 생기지만 네. 여름 같은 경우는요 재료의 또 보존도 좀 높여주거든요. 오. 그래서 식초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어. 설탕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갑자기 단맛을 위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합을 해서 한번 네.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념장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어, 향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볼 하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네. 조금만 버무려 볼게요. 재료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넣지 말고요. 조금 훌훌 털어서 넣는 식으로 넣어볼게요. 네. 재료 조금만. 자, 버무려질 수 있게. 네. 자, 못 찾을 수 있게. 네. 각각의 재료 공급을 해서. 그리고요, 양념 재료는 네. 한꺼번에 넣지 말고 자, 조금씩 나눠서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묵은 왜 같이 안 넣어요? 지금은 조금 미리 넣으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어. 먹기 직전에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장갑 하나 주시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양념을 자, 고루 묻혀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빠락빠락 해야 되나요? 아니요. 채소가 주물러지니까 얘가 살살 털어두듯이 위아래로 한 번씩 이렇게 오. 하면서 해주시고요. 아, 이 매콤한 양념장이랑 네. 이 채소들이 향이 섞여가지고 지금 네. 야 향이 정말 사실 무 없이 들어가도 맛있겠어요. 네. 근데 무기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양념은 조금 남겨서 오늘은 저기 무기에다가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고루 묻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만 있어도 밥 그냥 먹겠어요.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살 버무리면. 이야. 네. 진짜 푸짐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웠는데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미리 준비된 이렇게 상태에서요. 네. 자, 오늘은 자, 소복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야. 아니 지금 군침이 돌아요, 선생님. 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자 이렇게 올려봤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나머지 남은 양념은 조금 옆에다가 곁들이도록 해서 이따 먹기 직전에 조금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탱글탱글 입맛 돋우는 도토리 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녹두 삼계탕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야,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삼계탕이 지금 어느 정도 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육수가 한참 끓고 있지만 예? 지금 국물이 좀 국물을 보니까 조금 더 끓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네. 지금 간을 아무것도 안 했죠, 선생님? 네네. 근데 맹맹할 것 같은데 국물은. 네. 그래서 조금 끓이다가 나중에 이제 소금간하고 후추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조금 낮춰준 상태에서 그이 완성이 돼서 이제 옆에 미리 끓여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확실히 더 잘 익었네요, 선생님. 네. 국물의 색깔이 예. 아까는 연했지만 지금 이렇게 뽀얗게 우려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날 정도로 이렇게 끓여주시면 좋아요. 예. 자, 이렇게 먹으면 조금 맹숭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요. 소금도 좀 첨가해서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한 작은술 이렇게. 한 작은술 정도? 네. 큰 1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큰 만약에 후추도 좋아하시면요, 후추도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네, 후추가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네. 비린내도 안 나겠죠? 네. 소금의 양은 만약에 좀 싱겁다 싶으면 기호에 따라서 좀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저쪽에 옮겨서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이게 드릴게요, 선생님. 네. 자, 요것은 담을 때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조심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에 있는 게 안 나왔어요, 선생님 다. 네. 마늘도, 이거 마늘 정말 부드러워졌겠는데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요 국물을 조금 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야, 진짜 국물이 뽀얘졌네요. 네. 이야, 밥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구수하게 네. 비린내도 없이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지금 밤이랑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녹두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여름철 으뜸 보양식 녹두 삼계탕. 맛과 모양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한쪽 닭다리에 칼집을 내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반대편 닭다리를 X자로 엇갈리게 끼워주세요. 이래야 속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몸에 좋은 수삼, 황기를 넣어 달달 끓여주면 최고의 보양식 대령이요. 후루룩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녹두 삼계탕으로 보약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